자,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 한번 알아보고 이것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에는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. 레몬리서치 김인수 대표,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함께 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, 기대해도 괜찮을 시장을 알려주실지. 자,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. 롯데 정밀화학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. 막혀있던 혈도가 뚫릴 것이다. 이제 롯데정밀화학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. 아니다. 롯데정밀화학 오늘 그래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은 주가 조정의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화학주 중에 관심 가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. 롯데정밀화학 두 분 중에 오늘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제가 준비했습니다. 정식 대표님이. 네. 자, 롯데정밀화학 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? 모멘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많나요? 일단은 스카이 스크래퍼 롱텀 스트래티지 사모펀드가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번에 인수를 하였는데요. 이 사모펀드 지분 96%를 현재 이 롯데 정밀화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 정밀화학의 연결회사 종속기업으로 재무구조상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1분기부터 롯데 정밀화학의 연결 기준의 재무구조가 확연하게 일단 개선이 될 모습이고요. 거기에 이제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자본력으로 이 대규모 전지박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이제 매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전지박 생산량을 늘려갈 상황이고요. 거기에 지금 계획적으로 보시면은 2025년까지 매출을 1조 원대로 확대한다라는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. 2020년까지만 해도 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매출이었는데요.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할 그런 상황이고요. 거기다가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13년간 1위를 기록하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유록스라는 브랜드를 가진 요소수 제품인데요. 이 디젤 자동차의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에 쓰이는 촉매제로 배기가스, 미세먼지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제품입니다. 벤츠 그리고 이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독점 공급 계약까지도 최근에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판매량이 유지가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대체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식의약용 메틸 셀룰로스 제품 애니코트와 애니에디를 최근에 이제 증설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네. 특히 이제 애니코트 같은 경우에는 8,000톤에서 9,900톤까지 5월까지 기계적으로 착공을 완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매출도 한 3분기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은 이 식의약용 이 대체육 관련 제품 매출은 7.5%밖에 전체 매출에서 7.5%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지만 6년간 연평균 17.5% 매출 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 그리고 매출 비중 확대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정밀화학의 앞으로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재무구조상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네네. 2020년에는 다소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. 근데 2021년에 다시금 2019년을 넘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 이제 순자산 가치 자본총계가 1조 6천억 원인 반면에 이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아직
재무제표 대비, 순자산 가치 대비 낮게 저평가돼 있었지만 이제서 본연의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익과 매출의 이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이 시가총액도 이제 지금 1조 7천억 대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롯데 정밀화학의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.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. 뭐 전지박뿐만 아니라 요소수 그리고 대체육과 관련된 이슈. 여기에다가 지금 주가도 너무 뭐 낮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, 근데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지난주 금요일날 10%나 넘게 네.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뭐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추세여서 오늘 괜찮을까요? 네, 일단은 지난 3월, 2020년 3월 대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. 네. 2만 3천 원대에서 지금 한 6만 7천 원대로 올라왔지만 지금 이 롯데정밀화학이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는 다소 또 지수 상승력 대비 좀 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6만 4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다시 8만 원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뭐 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뭐 코스피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갔다라는 판단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박정식 대표는 일단은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찬스를 갖자라고 하면 크게 오늘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조금 더 이번 주를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박정식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롯데 정밀화학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좋죠. 좋습니다. 근데 화학 제품 얘기하려면은 발음이 힘듭니다. 이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 에폭시 수지죠. 이쪽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쪽은 일단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는 게 맞다.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. 서브 또 주시나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국도학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. 생각보다 더 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애경유화도 비슷한 에폭시수지 원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뭐 이 국도학이라든지 다른 화학주들도 함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자, 그렇다면 이제 박정식 대표님, 자 오늘 롯데 정밀화학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. 네. 너무 단순한가요? 근데 제가 이제 이 롯데 정밀화학의 안 좋은 점을 좀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럼 이렇게 하자. 네. 안 좋은 게 없다. 네. 안 좋은 게 없다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좋습니다. 롯데 정밀화학 좋은 모멘텀, 상승 모멘텀 너무 많고 안 좋은 것을 찾을래야 찾기가 힘들다라는 네. 그런 한마디, 한 줄 평까지 박정식 대표와 확인을 해봤습니다.